네, 삼성전자가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다시 한번 2,801선의 움직임입니다. 2,800 전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과연 종가가 어떻게 끝날까가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코스피 목표치가 3,000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 2,800까지였습니다. 요거 넘겨서 끝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잠시 후에 한 30초 정도 후에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요. 자, 먼저 시장에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참 강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잘갈 줄은 그러게 잘 말입니다. 몰랐겠죠. 대형주도 돌아가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이라서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증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좀 혼조 마감을 한 이후에 우리 증시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그래도 상승폭을 이제 조금씩 상승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후로 장 중반 이후로 가파르게 확대가 되면서 현재 2,800선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재성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그 먼저 발표가 됐던 미국의 그양 당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관련해서 뭐 의회에서 이제 그 진행을 했다라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대를 한다라는 속보성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잠깐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관련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는 했지만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 그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그 소식이 좀 변하면서 관련한 소식들이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기술주에서는 조금 차익성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이제 처음 개장했을 때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성탄절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성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좀 이제 비껴가면서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가 역사적 최고점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외국인 역시도 이제 현선물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이제 증시의 상승을 이제 이끌 요인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아무래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연말 배당 나기를 좀 앞두고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 확대 또한 그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러한 이제 시장의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아시아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만 가권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해요. 코스피가. 예. 차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한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해외 글로벌 쪽에서 어떤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더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펀더멘탈 네.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증시가 뭐 여타 증시에 비해서는 뭐 견조한 흐름인 거는 계속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최근에 들어서 뭐 흐름이 크게 변했다고 것 같지는 판단이 되지 않다. 않는데 예. 뭐 굳이 변화됐던 요인을 찾아보자면 11월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다가 12월에 들어서 그 순매수 누적 순매수 규모를 좀 이제 줄이면서 순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뭐 그러한 거를 다시 좀 채워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좀더 움직이게 이머징 마켓 쪽의 흐름이 좋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좀안 좋은 소식들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아무래도 뭐큰 펀더멘털 흐름의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던 요인을 찾아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그 경기 회복세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백신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양당 간의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관련한 노이즈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어제에 들어서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좀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좀 타결이 되겠거니 하는 이제 뉘앙스로 많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동을 걸면서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 안이 1인당 600달러의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뭐 불명예스럽다는 뭐 얘기를 하면서 뭐 2,000달러를 지급해야 된다면서 수정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안을 받아서 이번 주에 수정 법안을 좀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뭐 샌더스를 비롯한 이제 진보적인 의원 측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 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부양책이기 때문에 뭐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럼에도 이제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다시금 높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이끌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이슈가 이제 어제 이루어지고 뭐 특히 외신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그 영국과 그 유럽 사이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탄절 이전에 뭐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외신에 따르면 뭐 24일 이제 아침에 현지 시간 아침에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양국 그 영국과 유럽 간의 어업권 그리고 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거를 뭐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합의점들이 좀 이제 타결이 되는 물꼬를 좀 튼 것처럼 보여가지고 특히나 유럽 증시가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조금 주춤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그런 좋은 소식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뭐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좋은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환율이 조금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오름폭이 멈췄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원 70전 정도 내리면서 1,102원대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800선의 움직임이고 워낙 현재 코스피 쪽이 강해서 코스닥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이쪽도 괜찮습니다. 92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연휴를 지나고 나서 보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야 될 그 브렉시트. 예. 그거는 이제 뉴스로 계속 확인해야 될까요? 네, 뭐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어제 갑자기 뭐 좋은 뉴스들이 나왔다는 소식에 좀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일 뭐 날이 밝기 전에 뭐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 뭐 가장 긍정적인 그 케이스라고 해석이 되고 뭐 이게 뭐 이르면 오늘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영국 내에서 영국 의회에서 뭐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영국 내에서 뭐 강경하게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그 측에서도 이걸 좀 받아들일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현재 뭐 분석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 영국의 의회 내에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일단은 뭐 EU 측에서는 1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뭐 합의 내용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제 뭐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완전하게 마무리되기까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뭐 이 외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뭐 연말이라서 뭐 크게 뭐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인들이 지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도 뭐 개장하는 날짜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이슈들은 그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다만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있는 경제 지표 중에는 1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국내 한국의 뭐 12월 수출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일단 그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11월에 그 YOY로 4.1% 늘었고 현재 전망치에 따르면 12월에는 이제 5.4%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최근까지 발표가 됐던 12월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3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를 뭐 조업일수를 감안해서 보면 좀 더 그 개선 탄력이 강한 모습이라서 수출에 개선되는 추세는 뭐 아직까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특히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좀 그 심각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관련한 좀 부담들이 있고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이전부터 계속 코로나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어서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선진국의 코로나 확산의 경우에는 선진국 내에서의 생산 활동을 좀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라서 그게 좀 반사적으로 수입에 대한 그 수요를 높일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선진국 쪽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은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 같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수출의 경제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그 전날 목요일 날 그에 좀 선행성을 띠는 중국의 제조업 체감 지표 또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중국의 제조업 PMI나 그리고 제조업 PMI 안에 있는 신규 수출 주문 지수들이 계속 그 50선을 넘어서면서 그 긍정적인 그 영역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제조업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수출에 대한 그 개선 탄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증시의 기업들의 뭐 실적 전망에는 뭐 아직까지는 큰 훼손이 없이 좀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요인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대로의 지표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의 흐름을 크게 훼손할 그런 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24일 저녁까지는 뭐 어쨌든 브렉시트 결과 얘기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한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야 뭐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어쨌든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